아 맞아. 내가 쉴 때 한 거 1번 자기, 2번 감정, 3번 다른 사람 교대하러 왔을 때 자기는 누구야? 슬립 네루 네마수. 자기라니 그거 혹시 저인 거야? 아닌데요? 슬립 네루 네마수 씨 두고 보자. 자기 누구야? 자기들 왜 그래? 왜 또 칭얼거려 자기들? 응? 우리 자기들 왜 또 칭얼거려? 자기는 언년이야 누구야? 너 말이야 너. 너희들. 아무튼 다른 사람 교대하러 왔을 때 혼자서 수족관에 갔어. 수족관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렇게 생긴 물고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밥상 위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나는 얘가 갈치인 줄 알았어. 얘가 갈치인 줄 알았는데 얘가 갈치가 아니더라. 나는 이렇게 생겨서 약간 나의 머릿속의 갈치 상상도. 내 머릿속 갈치는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물고기를 보고 아 얘가 갈치인가 보다 이러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진짜 갈치가 나온 거야? 아니 솔직히 근데 이게 한 마리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아?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컨셉이 아니라 왜냐면은 여기에 머리 달렸고 머리 이제 봐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여기를 하나 자르고 이렇게 다듬은 거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토막이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진짜 그렇게 생겼지 않아? 시장 안 가봤냐고? 나는 사람 많은 곳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니 그래서 난 이게 갈치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갈치가 무슨 알루미늄? 셀로판? 약간 이렇게 막 셀로판 뭐 시계처럼 생긴 거야. 막 반짝반짝이고 막 키라키라 하고 있는 거야 갈치가 막. 그래서 와 진짜 대박 반짝인다 칼 같다. 되게 이거 반짝이는 게 모양새가 장미칼 수준이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무의 키를 켜보니까 갈치가 칼치에서 온 거인 거야. 심지어 일본 이름도 일본도 물고기라고 되어 있더라. 갈치 나무의 키. 아무튼 나무위키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갈치래요.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그 해양 안아줘요 발견했어. 이렇게 생김 되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줄게. 이 물고기 있잖아. 되게 징그럽지 않아? 나 얘네 이름을 모르거든. 근데 얘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체 이제 더는 가든일이 귀엽게 보이지 않을 거야. 가든일이 근데 귀여운 점이 있어. 가든일이 되게 쫄보 물고기라 거의 이주인이라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다가가면 헉! 하고 이렇게 숨어. 그냥 내가 이렇게 멀어지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게 귀여웠다. 아무튼 그랬다. 그거랑 또 뭐 있었지? 귀여운 게 있어서 좋았는데 귀여운 거 원탑 1 수달 2 해마 3 아쿠 안아줘요. 이름 까먹어. 근데 해마가 귀여웠던 게 해마가 쉴 때 꼬리 감고 쉬는 거 알아? 해마가 꼬리를 감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해마 애 낳는 거 봤냐고? 해마 애 낳는 걸 봤겠어? 해마 애 낳는 걸 어떻게 봐? 해마는 남자가 낳는다고? 대박. 암튼 이게 귀여웠다. 아니 이 고양이 과학은 조금 알아. 과학은 재미있어서 조금 알아. 암튼 귀여웠다. 아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거 무슨 동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놀랐던 거 이제 이렇게 꺾이는 곳이 있잖아. 이렇게 꺾여서 약간 시야에 안 보이는 곳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수족관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를 딱 오니까 물고기가 앞을 빤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물고기가 거의 내 몸만 있어. 내 몸만한 물고기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뻐근뻐근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얘가 나랑 거의 눈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 아 근데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공룡은 물고기들이 되게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물고기가 공룡이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 아니 되게 닮았어 근데 진짜로. 공룡이 되게 닮았지 않아? 되게 못생긴 게. 그래서 호싱어가 수족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사유 귀여운 건 1%도 안 되는데 징그럽고 무서운 건 99%예요. 그렇지 않아? 그거 사람도 그렇다고? 아닌데 내 눈엔 너네 다 이뻐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거 다 챙겨 먹었던 거. 돌고래에 대한 설명을 읽는데 돌고래는 엄청나게 구멍 성애자라서 하수도 구멍마다 돌고래가 맞나? 엄청나게 산란을 해놓는다고 해서 라고 생각했어. 아! 엄청나게 애기를 낳아? 그러면은 하수구에 애기를 낳아? 불쌍하다. 하여튼 해파리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해파리가 나는 이제 막 진짜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막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해파리 그냥 무슨 흰색 투명한 거적대기가 이렇게 흐물흐물 하는 게 해파리더라고. 아니 무슨 거적대기 같은 게 막 진짜 막 뿌디뿌디뿌디뿌디 이러면서 다녀오나. 아니 그리고 막 얘네 이상한 게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막 달려있는데 어떤 애들은 잘려있어. 잘려있는데 그 파편이 떠나죠. 그래서 그로테스크하구만 이라고 생각한다. 아 맞아. 그리고 뭐지? 그러고 나오면서 핸드폰으로 특이한 물고기를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 물고기 알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 그 사람 중에 이제 머리카락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몇 가닥. 근데 이제 이게 바른 게 풀리면은 하늘에 이렇게 흩날리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났어. 아 이거 맞아. 보여줄긴 이거 인도실 전갱이. 아니 특징이 이거라니까? 이거? 기다려봐 내가 이거 보여줘야겠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지? 조실이 예쁘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저러니까 막 좀 기괴한 거야. 그래서 조금 그랬다. 저거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아? 내가 본 영상이 대박이었는데. 아무튼 수족관 가서 얻은 곳 무섭다. 징그럽다. 신기하다. 생식이란 뭘까? 그리고 귀여운 거 가끔 있다.